자, 이 시간에는 71페이지 국토개발명상 개발형 학업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개발형 학업파트에서도 꼭 함께 출제되죠. 또 개발형 학업 제한 파트, 그리고 공공시설의 기속 문제, 더 나아가서 성장관리계획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출제가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죠. 자, 먼저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 공부할 때에 먼저 허가권자 아셔야 되죠? 허가권자. 관할 특광특특 시장수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들한테 허가를 받을 원칙적 허가 대상이 뭐냐? 원칙적인 개발형 허가 대상. 원칙적인 허가 대상. 원칙적인 허가 대상이 여섯 가지 떠올라야 되죠? 건, 공, 토, 도, 토, 물. 그러나 이 여섯 가지 행위에도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건공, 토, 토, 물을 할때 원칙으로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되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있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런 거 했죠. 이런 사업자 이런 거할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의회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닌가? 허가 대상이 아닌가? 조금 전에 했죠, 이거.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형 허가 대상 아니다라. 그 해도 바로 재해복구용,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런 거할 때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일단 그 조치 취하고 1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옵니다. 근데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시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을 하라고 명을 당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 의거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하게 되죠. 그 비용은 위반자가 되게 하죠. 만약 허가 받아갈 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받아갔는데 위반자가 되었다. 그때는 예치되어 있는 이행 보증금을 사용해서 원상 회복 조치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리고 경매한 행위도 허가 없이 가능하죠. 경매한 행위가 쫙몇 가지 시험에 나올 것들을 생각나야 돼요. 바로, 높이 깊이 몇 센치 내의 성토절도 정지하더라도 허가 없이 가능하냐? 50cm 내.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공인목적으로 토지 형성할 때는 별도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용 비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비나스 설치해서 그 안에 육상오리 양식장을 설치해서 허가받는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토지분할 다섯 가지가 있어 허가 없이 가능한 거. 그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받았다. 사도개설 허가받아서 토지분할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죠. 그리고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해서 자를 때도 허가 안 받죠. 그리고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 도시군계획시설 일정을 씌워놓고, 지역내면 고시했다, 지역내면. 그 고시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사인데, 그 고시에 따라 분할 때도 별도로 허가 안 받죠. 그리고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 일반 재산으로서 매각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짤 때도 허가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시골의 농사짓고 계신분들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성토, 절토, 정지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 성토, 절토할 때 그 높이가요, 2m 미만이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근데 2m 이상일 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지목이 28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전하고 답,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대상권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시원에서 허가를 받았다 합시다. 허가 받고 나서 그걸 변경한다. 그때는 변경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경할 때 그 건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허가 받았던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한다. 또 그 부지면적을 개발이 하려고 하는 그 부지면적, 또 건축물의 연면적, 이 면적을 허가 받았던 면적 대비 축소한다. 줄인다 이거죠. 5%를 보면서 축소한다. 그럴 때는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변경 통지만 하면 됩니다. 변경 통지. 근데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단축의 반대말이거든. 축소의 반대말이 확대 확장이거든. 더 키운다 이거죠. 이때는 허가 받아야,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허가 처리할 때 조건부 허가 가능하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냐 불가능? 가능하다 이거 아시죠? 조건은 기후환경적, 기반설치, 그따른 용적합발래, 이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주 적용치. 이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허가권의 특강특특시장소는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개발의 허가 신청자 의견을 꼭 드려야 한다. 아시고,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요청할 수 있죠? 이행 보증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죠? 현금도 받아주고 예측할 때 보증서로서 가름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5가지 있죠. 굴비 발차기. 토지 굴차,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석을 밟아 차량 통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예측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개발행위자가 국지공익이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보증금 예측해 하는 것 아니다. 우리 민간인이 허가 받아갈 때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을 하게끔 하고 허가 받아갔는데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는 것과 달리하면 위반자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이행 보증을 사용할 수 있죠. 이행 보증. 자, 그리고요,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기 건공 토토토물 행위를 마쳤다. 마쳤다면요,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가서 마칠준 공사 공사 마쳤습니다라고 검사 받죠. 근데 토지분할하고요,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검사 대상 아니다 이거죠. 특히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허가 자체는 건축법에 상세히 규정되기 때문에 허가 받기 위해서를 건축법에 따라 지출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하면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관제하죠. 그래서 별도로 개발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받았다면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관제하고요, 바로 착공신고가 들어가죠. 공사 끝나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요. 사용승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토개발법상 또 중검사 받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 조건부 허가 받을 때 기후 환경조, 여기가 개발행위 장소인데 도로가 있다. 지름도로가 어중간하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거 어중간하니까 야 도로 이거 대신에 이렇게 기반시 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좀 해라. 그래 허가 내겠다 해서 조건부가 내줬어. 조건부. 그래 이런 도로 같은 것을 공공세라 하죠. 공공세. 이때 새롭게 설치한 이 공공설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기소하냐? 새로운 것은 이 행위를 했던 자가 행정청이 했던 비행정청이 했던 새로운 공공설의 소유권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죠. 그런데 문제는 용도 폐지된 거. 이 용도 폐지된 거 이거. 용도 폐지된 거 있죠? 이것은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행정승인자가 시행자였다면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해서 줍니다. 다 줍니다. 근데 행정승인 아닌 자인 경우는 다준게 아니에요.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 1억이고, 이거 용도 폐지된 공공설 종래 것이 3억이다 그러면 종래 것은 다 주지 않고,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의 상당 범위 1억 원 한도에서만 야, 이 정도만 너한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죠. 이 차이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죠. 이거 허가 당분간 못 받아 한다. 행정실에게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므로 허가 못 받아 한다고 제한할 수 있죠. 이렇게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해서 고시하면, 거기서 허가 시하면 허가 안 내줘요. 그때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국장도, 시도사도, 시장, 군수도 할수 있는데요. 제한할 때 이내에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의 걸쳐야 되죠. 심의 걸치기 전에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의견을 미리 듣고 중앙도시 심의 걸쳐서 제한 고시합니다. 시도사는 시장 군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제안 고시하죠. 시장 군수는 심의를 거치겠죠. 지방도시는. 그래서 제안 고시합니다. 이때 제한 기간은 꼭 아셔야 되죠. 이때 이 녹지라든가 계획관리로서 수목, 조수료, 우량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장 제한 기간은 3년. 연장할 수 없어요. 또그 주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미관 환경, 이런 것들을 오염, 손상시 우려가 있다. 그때도 보존을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가 못 받아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도 3년. 제한을 더 이상 연장 못 해요. 근데 도도지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과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넣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죠. 1회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해서 5년, 이렇게. 이때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는 거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쫙 연결돼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정해가지고 성장 관리 계획을 짜서 성장 관리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특광 특특시장소가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인 시가용도는 절대 지정할 수 없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짤 때에는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물을 꼭 정해주고, 건축물 용도지역, 건폐용률 높이 이런 것들을 꼭 정해서 고시합니다. 그 계획에 맞게 건축 수행하면 되죠. 이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인 만큼 바로 건폐용률을 완화해주는데 계획관리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는 50% 이하까지, 용률은 125%까지 완화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산 관리라든가, 그리고 그 자연 녹지, 뭐 생산 녹지죠. 이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거기에서는 건폐율만 30%까지 완화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개발이 허가다, 옳은 것. 1번 지목이면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한다. 홍수 방종 사방사업을 한다. 그때 개발이 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 심의를 거친다. 심의 대상 아니니까 심의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옳은 거 찾아 그랬죠? 2번. 지형되면 고시. 고시가 된 당의 토지분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고시가 됐다,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틀렸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 그때는 중앙도시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할 때는 중앙도시심의를 꼭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3번 맞고, 옳은 걸 찾아서 3번이죠. 4번. 시도사가, 이 시도사란 자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번,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10년간 아니라 최장 5년간.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토지 분할을 허가받아서 잘랐어. 잘랐다면 중간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도면에서 딱 자르면 끝이지.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의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럼 뭐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객사업이죠. 도시군객사업차 건축물 건축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맞네요.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의 조건 아까 기히 환경조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기히 환경조. 이런 조건을 붙이려면 개발행 허가 신청 여기는 꼭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번 맞죠. 3번. 토석어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석어 채취. 이 토석어 채취를 하겠느라 허가 받았다. 허가 받고 나서 그 행위 마쳤다. 중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5년. 그래서 4번도 맞네요. 5번. 환경 오염 방지, 이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사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보증이 나왔다 하면 누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증. 국지공. 여기 국가 지방사찰체 공공기관에게는 공공단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행보증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요. 지방공사가 나왔으니까 예체하게 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죠. 자, 3번 개발의 허가다, 옳은 것. 1번 재해복구량 응급조치를 하는데 응급조치로서 공장을 설치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 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 하면 됩니까? 신고. 아까 응급조치 끝나고 늦어도 1월 전에 신고하라고 했지, 신고.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틀렸죠? 신고를 해야 된다. 개발행위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 틀렸고. 2번. 또 나왔죠. 국가 지자체, 국지공이죠. 국지공이 개발행위 할 때 이행 보증을 예체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 의견을 들으라고 했죠? 맞죠. 맞은 것 차이라 그래도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4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설 대체는 공공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되는 공공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상당 범위에서만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래야 돼. 그럴 때 맞아요. 행정청인 경우가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럼 맞고. 행정청인 경우, 그게 맞으려면은 용도 폐의 등 것은 다 무상으로 행정청인한테 소유권을 귀속시켜주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의되는 공공시설은 그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틀렸죠. 이것은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 그래서 5번과 4번 바뀌었어, 바뀌었어. 5번은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되고, 4번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래야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자, 4번 뭐죠?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에 따른 공무수를 기속에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무수를 지금 설문에 행정청을 전제하고 있죠. 행정청. 행정청을 전제하고 설문에 행정청. 행정청인 경우 공무수를 기속에다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무수를 설치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면서 누구한테 소유권을 줍니까?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다 주죠. 1번 맞고. 옳은 거 찾아라서 1번이 답이네요. 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2번.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고수는 새로운 공고수를 설치한 비용에 상당한, 이거 틀렸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고수는 무상으로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다 귀속해 주시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공공수로 관리청이 불분명한데 하천인 것이다. 하천을 때 하가 히읗으로 보이죠. 히읗으로 보니까 누가 이걸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지고 있냐? 환경부장한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청은 환경부장으로 보는 거예요. 3번 틀렸습니다. 하천을 때 히읗이 보니까 환경부장 이렇게 암기하세요. 4번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에게 양도될 공고수는 중엄서를 받음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양도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는 아닙니다. 바로 언제냐? 그 관리청에게 공수로 종료와 시설로 세목, 토지 세목을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한 날에 각각 소유권이 귀속된 걸 간주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이때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지금 행정청을 전제하고 있죠. 행정청인 자는 국토교통자는 허가를 받아서 그에게 귀속되는 공고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객사업 예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도시군객사업 예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도시군객사업의 목적으로만 써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75페이지 5번 상장관리계획이다? 옳은 것.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에다가 마지막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지정은 못하죠. 녹관, 농지에 따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1번 틀렸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 원래 생산녹지는 건폐율 20밖에 인정 안 됐는데 최대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30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맞고요. 옳은 거 찾아갔으니까 2번이 맞네요.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정관리역에서는 125% 이하의 폰에서 마지막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을 125% 이하의 폰에서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장소는 계획관리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정됐다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로 바꿔야 돼요. 보전관리에게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정됐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그 장소를 대상으로 맞는 성장관리계획 이걸 결정한다. 그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으로 하얀데 틀렸어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시군가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얀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얀다. 그때 줄 거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야 하는 것은 여섯 가지 떠나야 되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이거 우리가 수없이 했고 반드시 뭐랬다 넣으라고 그랬죠? 여섯 가지 약자 뭐라고 그래요? 용 길
사지입.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것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는 성장 관리 계획구역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관리 계획구역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드리는 것이죠. 용은 용도적이죠. 용도적 종류 쭉 떠올라야 되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본질 쫙 나와야 되죠.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치기, 특복, 아홉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평가할 때 도시 군가를 하죠. 용도구역이죠. 개발 장벽, 시가 지구,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을 지정과 변경. 도시 군가를 결정하죠. 기반 인스를 설치 정비 계략. 도시 군가를 결정하죠.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하는 계획, 도시 군가를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군가를 결정하죠. 입주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도시 군가를 결정하죠.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이 시장 또는 군수란 자들이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그때 구역이란 말 빼버렸어요. 오타 나왔는데 성장관리계획안을 7일간 일반 열람할수록 한다. 그거 틀렸어요. 7일간이 아니라 최소가 14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너무 쉬웠던 문제죠.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하면 그것도 줄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관 농차에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1번 주거적 옆에 다 상업적 공업지 세 가지만 지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계획관리적 3번 생산관리적 4번 농림적 5번 자연경 보존적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7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인데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이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꼭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틀려서 포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필수적 필수죠. 니은. 국토개법의 58조에 따른 시가와 용도적 그따 줄 거예요. 시가와 용도적에 따라 줄 것이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써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시가와 용도적이라는데 거기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정 대상이 아니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계획관리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건폐를 몇 번인가 완화받을 수 있다? 50% 이하 건폐. 용적 얼마까지? 125% 용적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8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너무 쉽게 나왔죠. 어디라고 했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라고 했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는데 이 개발행에 따른 공고수로 기속 또 나왔죠. 틀린 거. 5번만 틀렸습니다. 5번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의된 공고수는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다 기속한다. 틀렸죠.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돼. 행정청인 경우 용도가 폐의되는 공고수는 다 그 자한테 무상으로 기소한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 그래야 되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그 자가 새로운 공고수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바로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예상 문제 보죠. 예상 문제 1번 개발행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 도시 군계획 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권자인 특광특특시장원한테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맞죠. 그런데 도시 군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은, 자, 맞죠. 개발행위를 하고자 허가신을 내라고 한다. 허가권자가 될 때는 기후 환경적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개발 밀도 관리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 정하니까 그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낼 때는 기후와 관련된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해서 낼 필요 없죠. 그래서 4번 맞아요. 5번. 특광 특특 시장수는 이렇게 허가권자에게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를 적용해서
허가 기준, 개발용 허가 기준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가지를 적용해서 적합하면 허가 처분으로,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면 되죠. 그때 그 기간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죠. 협의 심의 기간이 있다면 그 빼고도 15일. 이때 허가 기준은 다섯 가지가 떠나야 되죠.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를 검토해서 그 규모에 적용해야 된다. 개발행 규모. 주상자생은 1만 주택 미만이 된다.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동 1만 주택 미만이니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요. 그 다음에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 공간농은 3만 주택 미만. 보전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보좌는 5천 종부터 미만. 이런 개발행 규모를 검토하죠. 이때 이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그 토지가 한 필 토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이 면적 규정은 각각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하되 총 면적은 그 두 가지 지역 중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야 되죠. 그리고 허가 규정에는 도시 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작업한지 작업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미리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에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변 경과 조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개발행위 장소까지 기반시설 설치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돈 문제. 야, 너 개발행위 할 때 천억 들어가겠는데, 백억 들어갔다, 1억 들어갔다, 너 돈 있냐? 이 자금 조달 계획은 개발행 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30일이 아니라 15일로 바꿔야 되죠. 2번, 개발행 허가를 요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닌 네 가지가 있고, 하나만 허가 대상이다 이거죠. 1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 높이 깊이가 2m 미만의 송토다. 이것은 경매인으로서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2m 이상이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2번은 도시 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3번은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허가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4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서처는 토서처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서처치는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은 건이니까 별도로 토속처치 허가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5번도 경면회로서 허가 받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3번 보겠는데,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지구단위 객구역. 지구단위 객구역 안에서 개발행 허가를 전한다. 그때 최장 몇 년 동안 전할 수 있는가?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그래서 4번 지구단위 계획서는 최장 3년을 보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때 개발행 허가란 말 썼어요. 허가가 빠졌는데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그리고 3년이라 5년이 나와야 되죠. 3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지문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죠. 5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중검사 별도로 받을 필요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냐면은 2번 지문. 아까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면적을 5% 범위 축소했다도 하면 축소할 때는 변경허가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사면적을 허가받은 사면적을 확대한다 그러면 무조건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4번 개발행 허가 기준이다. 해당 것은 모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해당해요. 그래서 답은 5개. 자, 그다음 문제 5번 특광 특특 시장소가 개발행 허가권자죠. 이네들 개발행 허가 신청 대응이 법령 규정에 맞는 경우,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에서 용도지별 개발행 규모인 토지 형질 변경 규모를 지금 짝짓해 놓고 있는데 틀린 거. 이거 예외라고 했죠.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공간농 3만 정도 이상, 보좌 5천 정도 이상이라 미만. 이렇게. 그걸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주상, 2번 자생, 1번과 2번은 1만 정도 맞죠. 3번, 4번은 공간,
농. 그래서 3만 3 맞죠? 그런데 2번 봐봐요. 2번의 끝에 보존 녹지역은 5번 자연환경 보존역 묶어서 보자로 놔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 보존 녹지역이 들어가서 틀렸네. 보존 녹지역만 빼가지고 5번을 묶어놔야 돼. 보존 녹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은 5천여 원부터 6만 원 그래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렸네. 6번 개발행 허가 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렸죠. 했던 거또 나왔죠. 지구 단위급으로 측정된 지역은 최장 몇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년. 그래서 틀렸습니다. 남은 맞죠. 자, A3 문제 7번. 개발의 허가 제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제한하고자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인 경우 관할 시장에서 의견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다 그런데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반드시 거쳐야 돼. 제한할 때는. 다만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 없죠. 2번 틀렸고. 3번. 제한기간. 아까 도지기, 도도지기는 제한기간을 1회 2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지 2회가 틀렸어. 3년이라 2년. 그래서 3번 틀렸고. 5번. 지구 단위급으로 측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1차적으로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묶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보존이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기간은 1회 3년으로 끝나죠. 연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연장이 가능하다 틀렸죠. 불가능하다. 8번. 8번하고 오늘의 일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다. 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특강 특특시장수가 수립고시한데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느냐? 5년마다. 자, 그래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나면 5년마다다, 이거. 그래서 10년이 틀렸죠. 5년마다, 이거. 5년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9절 개발밀도 관련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